가운데 있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? 아니, 얘기를 한 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확실히 야구가 한쪽에 치우쳐지고 오른발을 힘있게 쓰는 거에 더 익숙하잖아요. 아, 맞아. 네, 풋볼 선수나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많이 가야 되잖아요. 도루 같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스탠스에 조금 더 익숙한 선수들이 있다고. 네, 정말 한 번. 레디. 원. 옆. 오케이. 나펫. 나펫. 저번에 비해서는 약간 바뀌는 답지 않은데. 전달이 전달해. 옆에. 머리 잘 나가. 잘 뛰면서. 옛날에 이만큼 나갔던 거 봐. 머리 하나가 나갔지 않고 지금은 반대로. 할 때만 뛰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외야에 뛰어서 뛰니까 민첩하게 뛰는 거. 측정적으로 넣는 거? 이제 그냥 잘 뛰기 위해서 좀 도루하거나 주루 플레이 할 때 좀 더 잘 뛰기 위해서 몸을 좀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항상 이제 하고 있어요. 그냥 좀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. 유명한 선수들, 뭐 제가 알기로는 르브론 제임스를 이제 개인 트레이닝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선수들 내 기준치를 좀 가지고 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? 그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건데 이제 야구를 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좀 스티브 코치님을 만나고 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 와서 몸에 조금 지금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스티브 코치님이 저 좋으신 분을 또 데리고 와서 오늘 조금 이 힘 쓰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가 좀 더 힘이 더 잘 들어가냐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약간이지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되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발목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훈련할 때는 신경 쓰면서 조금 더 힘을 쓰기 위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신경 쓰지 못하니까 좀 지금 이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좀 더 힘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발목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